네, 언제나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요. 감사합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류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반 맡고 있는 잔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향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팬심으로 왔어요. 정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그 동료들끼리 뭔가 팬이 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1집 때부터 지금까지 쭉 모든 앨범을 다 가지고 있고 진짜로 정말요? 네, 모든 음원이 나오면 항상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듣는 네, 진짜 팬입니다. 정말요? 네, 진짜 팬심으로 오늘 만나뵈러 왔어요. 영광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한데 왜 팀 이름이 브로콜리 너마저인지 이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2000년도 중반에는 좀 의미가 없는 듯한 팀 이름이 좀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모여서 이런저런 의미 없는 단어들을 고르면서 팀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브로콜리와 너마저가 만나서 브로콜리 너마저가 적어놓고 보니까 느낌도 괜찮고 어감도 나쁘지 않고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다른 이름들에 비해서 좀 더 팀 이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팀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팀 이름이 처음 딱 등장했을 때부터 되게 그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니크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브로콜리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시죠? 맞아요. 안녕바다도 이름이 특이했었어요. 근데 네. 저희는 그 자주 가던 바가 있었어요. 안녕바다라는 홍대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가 있었는데 거기를 자주 다니다가 그냥 안녕바다로 그냥 단순하게 정했는데 그 바가 지금 사라져버려서 추억 속에 있습니다. 첫 EP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를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에 목욕탕에서 질질 짜다 나온 순도 100% 감성밴드라고 소개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하필 다른 장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목욕탕이었던 거죠? 목욕탕을 좋아해서 그렇게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욕탕은 소리가 울리니까 촉촉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이제 사실 많은 밴드들이 이제 스타일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라디오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진짜? 그런 시기였어. 그 당시에는 그런 시기였는데, 뭐, 한국의 오아시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랬구나. 좀 새로운 접근으로 감성 밴드라는 말을 도입했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최초로 도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 뒤로는 상당히 흔한 말이 돼서, 저희도 요새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